누구요? 나! 엄마 딸! 누군가 싶어 가보시는데 워미워미워미워미워미워미 내 딸이 뭔 일이냐? 엄마 보러 왔지? 넷째 딸 재경 씨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딸의 방문이 믿어지질 않나 봅니다. 사위도 내 딸, 손주도 내 딸. 오, 엄마 이뻐졌네. 아이고. 몇 달 만에 뵙는 엄마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어떤 일을 고 사탄자? 어떤 일을 고 했냐? 방학이라 엄마 보러 왔지. 뭡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사위도 왔습니다. 우리 내 삼각지 좋은 양말 없어. 이렇게 항상. 넷째 사위를 제일 아끼시는 장임할머니십니다. 항상 우리 엄니 그나마 생겼어. 야 우리 엄니 해줬어 이렇게. 네. 사돈 어른께 인사부터 시키시네요. 훌쩍 큰 외손녀. 얼마나 좋아해 내 딸아이. 할머니 인생 최고의 잔칫날 같습니다. 아이고 좋네. 서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딸 재경 씨. 엄마를 위해서 알록달록 예쁜 꽃무늬 내복을 사왔네요. 마음에 쏙 드시나 봅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아니 자꾸 입어야 더 좋은 거 사주지. 인자 아끼지 마. 인자 그럽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보니 짬을 내서 내려오길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표정도 좋아지시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보면 좀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분 다 되게 좋아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치 친정에 온 듯 자연스럽게 부엌 일을 하는 재경 씨. 인순 할머니와도 스스럼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아가 미스 때요 저기 오빠랑 오천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할머니도 자주 뵙고 해가지고 네. 저희 친해요. 네. 맞아 그냥 네. 사돈처럼 어려운 게 여기 사돈 같지가 않아요. 오삼촌 집안의 고소한 삼겹살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삼겹살을 굽는 사위. 오늘만큼은 어머니 식사 시중을 딸 재경 씨가 할 모양입니다. 엄마가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너무 맛있어? 누가 싸준 건데 맛이 없을 턱이 있나요? 할머니 하나 주세요. 사돈 어른께도 한 쌈 싸드리는 재경 씨. 인순 할머니도 오늘 사돈 덕에 호강하십니다. 엄마 왜 그 말 안 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생전 처음이다. 그 말을 왜 안 해? 항상 밥 먹을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어이구 이런 게 생전 처음으로 먹어본다. 항상 그래. 항상 나 그랬어 전에. 요 며칠 고기로 포식을 하시는 두 분입니다. 요 밤에서 저기 네 식구 자게 불을 넣어놨으니까 싹 닦아놓으면 빨아놓으면 돼. 딸내 식구가 잘 방이니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닦으시는데 그 사이 인순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깔아주시려나 봅니다. 그런 사돈의 모습을 마뜩지 않게 지켜보시더니 방으로 가서는 비닐에 쌓여있던 이불 한 채를 내오시네요. 얼마나 꽁꽁 싸두셨는지 결국 사돈이 와서 대신 풀어야 할 지경입니다. 할머니, 이 이불은 뭔데요? 할머니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빨리빨리 덮어, 10년 덮어도 변화도 안 났는 이불을 왜 그렇게 굽냐고 그래도 알았더니 오늘 저녁에 이제 손자 왔다고 끓는 거. 한 번에 두... 오랜만에 딸내 식구가 왔으니 깨끗한 새 이불에 재우고 싶으신 거죠. 그래도 기껏 깔아둔 이불까지 걷어치우시다니 좀 너무하는 처사다 싶은데 사돈 고집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결국 헌 이불과 함께 거실로 쫓겨나고 마시네요.
딸네 가족이 오니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사돈도 한순간에 2인자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뭐 그냥. 누가 뭐 11월이야 뭐야. 그러니까 저희랑 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두 분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시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뿐이에요. 항상 생각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 고집도 욕심도 많아지신 엄마. 빨리. 장임 할머니는 사위와 신랑이가 한창입니다. 장모님께 비타민을 드리려나 본데. 아니 만져 다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쉬어서 오만상이 다 찌푸려지네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저러시지 않았는데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생활력도 되게 강하시고.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희 6남매 되게 숙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만 하시다 병으로 쓰러진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릅니다. 항상 마음은 아프죠. 사실 진짜 오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못 오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그 엄마도 자존심 있잖아요. 사돈하고 같이 있으니까. 오빠가 자식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엄마도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엄마 생각하면. 우리 언니 어디 갔니? 딸을 찾아 방으로 오신 장임 할머니. 무서워 한다니 아니야. 엄마 봐서 너무 좋아서. 엄마 봐서 너무 좋아서. 어쨌든 일도 없지. 왜 그래?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서. 왜 그래야? 품에 안은 엄마의 어깨가 오늘따라 작고 약하게 느껴집니다. 가자. 놀자. 할머니 얼굴에도 만감이 교차하시네요.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해지십니다. 아픈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지도 못하는 자식의 심정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걱정해도 괜찮아. 걱정 마죠. 온게 일하고 서로 일이 일도 오고 저리도 오고 다 하고 댕긴데 뭔 일 있냐. 걱정도 마죠. 이렇게 함께. 언니 집에도 있었는데 저희 집에 계실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힘든 것도 있었어요. 친정 엄마지만. 친정엄마고 딸이니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못한 말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래 시골에 계셔서 엄마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러신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식이 못 모신다는 그런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일부터 뭐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한점만점 묻고 항상 그래. 언니도 오빠 언니가 잘한 사람이여. 내가 태우 뭐든지 잘해주고 항상 그러고 그래. 오히려 위로를 하시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 괜찮아. 일부터 뭐 이렇게 다 해준디 엄마나 도한다냐. 좋지. 딸을 위해 애써 밝게 웃어 보이십니다. 딸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장임 할머니. 사위와 외손자는 침대로 보내고 모녀 3대가 따로 뭉치시려나 봅니다. 나랑 자야 하잖아. 가만히 있으세요. 어미 오시면 이따 여기다 하고. 엄마 나랑 잔다며. 한꺼번에 쏟아지는 두 여인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되시네요.
나는 혼자 자라고 하는 게 그래? 이따 야 여기 하고 조카 있으면 나 갈게. 그리운 사람인가. 하루 사이에 짝 잃은 외기록이 신세가 되셨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랑 같이 이리 와. 심심해.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예, 내 딸내미 와서 좋아서 그래. 맨날 보고지퍼 보고지퍼 하더니 딸. 아예 체념을 하십니다. 엄마 그거 생각나? 엄마 밤에 사람들이랑 밭에 가서 밤에 때 내가 부친 게 갔잖아. 엄마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네가 해왔냐고. 너도 그 애래서 무엇을 잘해. 너도 너 네가 그러고 댕긴 대로 잘했어 그때. 그러면 이쁘다고 너는 어째고 이쁘냐 그러고 내가 했지. 엄마와 딸의 대화가 밤늦도록 이어집니다. 얼마나 좋아한다고 막 나보고? 노래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목사님이 저 인만 가도 좋아서 그냥. 원래 밖에 나가시는 거 되게 좋아하셔. 아니 차 태워주면 아주 네. 고마워서 사모 그러지. 모처럼 딸내 식구와 함께 근처의 한 박물관으로 구경을 나오신 두 할머니. 저기에 진주 있어. 장애 전남 장흥이 고향인 장애말머니는 고향 바다로 옮겨놓은 것 같아 그저 반갑기만 하십니다. 한 번은요 엄마 몰래 조개 잡으러 갔다가요 엄마한테 엄청 맞았잖아. 바닷물로 떠내려갔다고. 얼마나 혼냈겠어. 내가 막 그런다고 그런 짓을 한다고 막 뭐라겠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야단할 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나도 봤을게 숨길라면 막 나한테로 막 눈을 막 약하게 뜨거운 거.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보통 사람이 안 같다니까. 승길났을 때. 우리도 무서웠어요. 찾아오는 것 같아. 눈이 엄마 화났을 때 눈하고 똑같이 가. 맞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의 호랑이. 엄마가 화낼 때 저리 엄마. 저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모르셨나 봅니다. 그러면 죽었다냐. 그런 마음을 안 해야지. 웃고 삽시다. 네, 알았습니다. 나도 몇 번 봤는데 어려서 참 원래 얼마나 젊어서 패기가 있을 때. 지금부터는 정말 웃고만 살아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란 걸 아는 걸까요? 엄마 어깨도 좀. 날씨도 오늘따라 화창합니다. 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두 분. 소중히 간직할 추억 한 장이 또 생겼네요.